목판 기록 문화의 꽃 고려대장경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이제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어떤 콘텐츠와 행사들로 펼쳐질지 류보람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가야산의 풍광을 뒤로한 2013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9월 27일 개최됩니다. 2011년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는 대장경 축전은 특히 지난 행사의 평가와 관람객들의 의견을 모아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전을 위해서 2011년과는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벌 입상은 해인사 스님들의 기도처로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1200년 만에 축전 기간만 개방하여 일반인들이 참여하도록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장경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릴 보다 차별화되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대장경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디지털화시킨 대장경 천년관부터 레이저쇼와 4D 영상 등 최첨단 디지털 프로그램을 갖춘 전시실로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전을 위해 각종 공모전과 체험 행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100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장경 축전으로 축전 조직인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장경 축전은 종교인, 한국인만의 축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화축전입니다. D-100일을 기념하여 부산 서면 일대에서 8만 대장경 이혼행렬을 기념하고 D-50일을 기해 점령인사를 통해 1200년 만에 개방하는 마이벌 입상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봄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대장경 축전에서는 5,200여 만자, 81,258장의 경전 속에 깃든 천년의 지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